네, 다행히 없네요. 와, 진짜. 왔어? 왔어, 왔어. 핫도그 왔어요, 오빠들. 오. 갑니다. 오늘 출조 1시간 반 자고 일어났어요. 이제 끊을 거 없지 차에? 어? 끊을 거 없지? 이제 없지. 우리 배터리 방송폰 전혀. 자, 열쇠 하고. 아, 출조를 하면 신발이 다르죠. 오빠들도 슬슬 발등 잡시다. 돌리고 오빠들 사면 오빠 없어? 어! 내렸습니다. 그지? 자, 한 바퀴 돌아볼까요? 빰바라밤 빰바라밤 빰바라밤. 여기서 절로 내려가지고 오랜만에 출전해서 와 진짜 해먹 알겠다. 후에 그 후에 직접 정면을 보고 네. 바로 그 앞에 일단 처음 붙인 벽이 있어, 그쪽으로. 네. 거기다 붙이면은, 네. 거기서 대물이 많이 나옵니다. 저 안 되면 내 핸드폰으로 LG로 바꿔야 되겠다, 오빠들. 선뱅이야. 선뱅이 크네. 왔어? 왔어. 핫도그 왔어요, 오빠들. 오. 빠졌어. 아, 빠졌대. 느리 안 간겨. 몇 잔데 느리 안 간겨. 아, 아깝다. 아니, 뭐 얼마나 크길래 느리 안 간겨. 이번에 선생님 잘 치 저기 했죠. 오케이. 제대로 선생님한테 제대로 쳤대요. 다 먹었는데 얘가 입에 물고기 쭉 끓었나봐요. 이쪽 자리가 큰 자리예요. 지금 보시셨다시피 저 직병 옆에서가 엄청 큰 자리예요. 저 선생님이 오늘 저 큰 거 잡으라고 이 자리는 안 하셨던 자리인데 이 자리 이거 보시면 살짝들 나오고 이쪽이 커요. 11미짜리 여기다 바늘을 끼거든요. 이거를 갖고 갔다가 온 건데 이빨 자국이 하나도 안 난 거야. 큰 놈들은 그냥 삼켜버린대. 오! 선생님 왔다! 선생님 오셨다! 선생님 오셨다! 배 휘어지는 거 봐봐. 우와! 우와! 뭐야? 우와! 사이즈 좋다! 우와! 끄덕끄덕끄덕끄덕! 벌써 나왔네요. 선생님 역시 명리십니다. 벌써 나왔어요. 우와! 그거! 우와! 잡으러 왔네요. 우와! 왔어? 먹었는데 아, 근데 왜 못 잡아내? 한 대만 신경 써. 선생님 말 좀 들어. 걸었어, 걸었어. 걸려있잖아, 걸려있잖아. 걸려있는데 왜? 우와, 사이즈는 4자는 3자야? 4자야? 3자 후반인 것 같은데? 선생님에 비해서 아주 작죠? 오! 왔어? 네, 건졌다. 이제 건졌어? 우와, 선생님 거셨네. 우와, 시원하게 올라옵니다. 역시. 우와, 옆으로 간다, 옆으로 간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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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정신 왔다. 우와, 순놈, 순놈, 순놈. 왔어, 왔어, 순놈. 눈에 바늘을 하나 들고. 오, 놓친 거였네, 채다가. 와, 바늘. 우와, 눈에도 와, 바늘 달려. 바늘 터졌어. 양성이네. 오, 오. 미끄러져서 내려갔어. 물고기. 와, 눈에 걸린 바늘 빼고서 살아났습니다.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쭉 내려가 버렸어. 오셨다.
오, 선생님 오셨다. 오셨다. 우와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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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오셨다. 우와, 우와. 우와, 공하는 것 봐. 보여요, 오빠들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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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대이어지는 것 봐. 우와, 큰 놈인가 봐. 우와. 왔다, 왔다. 왔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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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쇼. 우와. 와, 확실히 예민한 거. 선생님이 못 느낄 정도로 크거든요. 우와, 대박. 우와, 큰 놈인가 봐. 오짜 중발? 얘 뭔데? 강어 아니야? 강어야? 뭐지? 돌돔이 아닌데? 참돔이야? 아, 참돔 빠가? 몇 잔데? 어머. 우와, 괴물이네. 대갈 폭 봐봐. 완전 폭이 대빵 나왔다. 우와, 대박입니다, 오빠들. 우와. 우와, 괴물 옥돔이다. 오 마이 갓. 괴물 옥돔. 우와, 괴물 옥돔. 본 적 없을까? 우와, 이렇게 커요. 무슨 인어 같아, 인어 공주. 어머머머머. 어머머머머. 우메우메. 괴물이야, 괴물. 눈도 튀고 혹도 튀어나오고 주둥이도 튀어나왔어요. 어머,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나. 외계인이라고. 이 사이즈는 못 봤지. 아, 저기 있네요. 아, 공기 먹어가지고 좀 한참 있다 들어가요 얘는. 아,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. 오, 들어갔어.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. 저기 희한하네. 이 자리 희한하네. 해주행이 대표에다가. 아, 벌써, 어머, 벌써 3시 반이야?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네. 시간 준비해야 되겠네요, 오빠들. 텐션은 못하니까. 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선생님이. 대물 그 포인트 저한테 양보해 주셔갖고 거기서 진짜 온다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무시무시한 애들이 올 줄 몰랐어요. 겁나요. 보니까 거의 65 이상 막 이런 것들 작아도 55. 아, 부력적이네요 오늘. 어, 그 마른 이틀을 딱 시부레 못 잡고 저 32냐 될려나 저걸 벤치를 잡고 있어요. 아, 네.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배웠어요. 또 쭉쭉쭉 하는 거를 배웠으니까. 네. 선생님 지금 내일 낚싯대 빌려준다. 저 그 낚싯대라면 또 달릴 겁니다. 개뽀록 난 너. 왜 잡겠는데요? 그럼 일단 그게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사장들을 마련할 때까지는 선생님이 낚싯대 빌려주셨어요. 네. 낚싯대 빌려주셨으니까 내일은 잡을 겁니다. 네. 일단 이걸로 쓰시더래요. 사오대 낚싯대 갑니다. 흔들어봐 더 세게. 아, 이렇게 흔들어도 안 풀어져요? 안 풀어져. 아, 내일은 잡겠네요. 죄송합니다. 다 터트려서. 예. 하여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자, 쏨뱅이 매운탕 완성. 빠밤. 자, 오빠들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핫동님 알려준다고 선생님 낚시 오늘 제대로 못했지. 그래서 더 죄송스러운 거야. 근데 내일은 뭐, 아, 가서 내일 봐야죠. 저 낚싯대로 이틀을 해봐갖고 안 되면, 아, 입질이 없어서 못 잡는 건 어쩔 수 없고, 근데 이틀을 입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기 한다. 그럼 진짜 이거 굿 한번 해야 할 건가. 낚시를 떠나야죠.